수요일 수업 후에 신입생 환영회가 있어요. 신입생 환영회가 뭐예요? 신입생을 환영하기 위한 모임을 신입생 환영회라고 해요. 그 모임에서는 뭘 해요? 모임에 가면 학과 선배들과 인사를 나누게 될 거예요. 그리고 학교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듣게 될 거예요.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? 아니요.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릴 거예요. 참석할 거지요? 네, 참석할 생각이에요. 여러분, 듣기 잘 듣고 오셨나요? 지금부터 여기 있는 대본을 보고 선생님과 함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. 먼저, 유진이 이야기를 했죠. 수요일 수업 후에 신입생 환영회가 있다고 했습니다. 그래서 남 씨가 신입생 환영회가 뭐냐고 다시 물어봤어요. 여러분, 신입생 환영회가 뭘까요? 여기에 있죠? 신입생을 환영하기 위해서 모임을 하는 것입니다. 신입생 환영회는 신입생을 환영하기 위해서 모임을 만드는 것이에요. 그래서 남 씨가 그 모임에서는 뭘 하냐고 물어보죠? 그랬더니 유진 씨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? 모임에 가면 학과 선배들과 인사를 나눌 거예요. 그리고 학교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될 거예요. 라고 얘기했죠. 그래서 남 씨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?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고 물어봤죠. 그래서 유진 씨는 오래 걸리지 않죠. 아니요. 1시간 정도 걸릴 거라고 얘기해서 남 씨는 참석을 할 생각입니다. 자, 여러분, 대화 내용 이해가 잘 되시나요? 이번 대화 내용은 어렵지 않은 내용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다음 거 보고 같이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. 무슨 모임이었죠? 신입생 환영회 모임이었습니다. 무엇을 해요? 가서 선배들과 인사를 하고 학교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. 시간은 얼마나 걸렸죠? 그렇죠. 1시간 걸린다고 했습니다. 수요일 수업 후에 신입생 환영회가 있어요. 신입생 환영회가 뭐예요? 신입생을 환영하기 위한 모임을 신입생 환영회라고 해요. 그 모임에서는 뭘 해요? 모임에 가면 학과 선배들과 인사를 나누게 될 거예요. 그리고 학교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듣게 될 거예요.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? 아니요.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릴 거예요. 참석할 거지요? 네, 참석할 생각이에요.